어우, 날씨가 제법 춥다. 살을 울지 마라. 이 집이지. 칼국수 골목. 동원수다 짬뽕. 시장에서 장사하다 가게 옮겼어. 맛집이지. 손님 많이 없네? 손님 왜 이리 많이 없네? 탕수육 작은 거 얼마입니까? 4,000원이야. 탕수육 작은 거 하나하고 짬뽕 하나하고 밥 한 공기. 국물이 일단 걸쭉하다. 잘 먹어야 하겠습니다. 아, 짬뽕. 사고다. 국물이 많이 없어요. 일반 짬뽕보다 국물이 없어요. 약간 찌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짬뽕이 짜진 않아. 짜진 않아, 뭐. 약간 닭도리탕 국물 같은 그런 국물? 탕수육 나왔고, 주방장님 안 바뀌었죠? 쫄반다 너무 신나. 임기 세대에 500만원이 5,500원이고 기본 자동차. 그 다음에 비정기는 비행기 그대인가 그때 300원 500원 비행기 양파도 들고 오겠습니다. 150만원 왜? 비행기가 정신이 갔을 때가 맞아요.
해가지고 다 나름 끓이는 거예요. 맛있다. 짬뽕 진짜 맛있다. 짬뽕 잘 온다. 진짜 소주 한잔 먹고 싶네요. 아. 당초에 또 깨끗한 기름에 튀기는데, 오, 얕다. 그래서 짬뽕 10점 만점에 8점. 와. 옆에 마시냐, 예. 10점요. 짬뽕 10점짜리 먹어줘. 대구야.
대구에 어떤 식당이었는데 저는 흐름하고 그 집은 볶음밥하고 짬뽕만 주로 맛있어요.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둘이서 이제 하는데 배달도 안 하고 무슨 반점인가 잘 모르겠다. 무슨 동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흐름했어요. 길가에서 길가에. 가게가 붉은 벽돌로 이렇게 된 집인 것 같아요. 안에 가니까 벽이 하늘색이었습니다. 탕수육은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아아 목소리 안 들린다고? 탕수육 좀 많이 다네. 달아.
Thank you.